이렇게 시키는 그런 빌런들은 어떤 심리로? 제가 오늘부로 이런 분들을 판단력 저하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판단력 저하자. 시킨 사람이 문제인 거죠. 문제죠. 회사의 직급과 그 사람과의 그 그냥 인간적인 그 권리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고가 평가한다는 걸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주고 다 해버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악습이죠. 이게 악습이죠. 그 부장님도 사실은 뭐 신입 사원 때 누군가의 또 심부름했고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부장 달았으니까 나도 해도 돼라는. 내가 이 정도의 권리는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그런 걸 착취하면서 자기를 인정을 받고 싶은 건데 저는 옛날에 그 대리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줬어. 줬는데 10만 원짜리밖에 없다고 내일 거스름돈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 거슬러 달래? 7만 원? 10만 원 주면 난 내일 5만 원 거슬러 달라고 하대요. 농담도 아니고 진짜. 진담으로. 그러면 충분히 성의 표시를 해요. 해야 돼. 뭘 해주실 건데요? 아니 그것도. 뭘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상품권이요. 얼마 줄 건데? 예?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부탁에 있어서 뭐 금전적으로나 뭔가 성의를 했을 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대방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바를 해도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상사가 시켰다고 해서 너 5만 원 줄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해결은 또 시원하게 누군가 이렇게 욕해주면 또 마음이 풀리잖아요. 우리 또 금족 같은 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 진호 선배가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예. 네. 부장님 저보러 이걸 하라고요? 정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장님 일을 제가 하면 부장님 월급 저랑 엠빵 하세요. 이거를 연습하자. 이 멘트를 직장인들이 회사 가서 하게 진짜. 황수경 씨가 만약에 하면은 그 특유의 보이스 칼라와 명료한 그런 딕션으로. 회사 다닐 때 한 번도 안 해본.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위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뭐라 그래?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와닿는. 괜찮아요? 시원하다 이거 우리는.